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 농어민에게 내년에 6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공표하고 수당심의위원회를 꾸려 최근 금액을 6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30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의 상정에서 동의를 받으면 시군 분담 비율 조정과 시장 군수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칩니다. 수당 총액은 1,388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경북 농립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27만 2천 명의 85%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도 동참하기로 하고 오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학비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지난 7일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노조 측은 현재 집단 교섭을 벌이고 있는 교육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명절 휴가비에서 정규직과 격차가 크다며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비노조는 급식조리사, 영양사, 돌봄 전담사 등 비정규 교육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50여 년 만에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안동시는 기존 39개 노선에서 20개 노선 경로를 수정하고 관광 특화 노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노선, 읍면 노선 등 5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또 버스 노선 번호를 급행과 일반, 순환, 간선, 지선 4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안동시는 외곽에 있는 관광지와 안동역과 터미널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